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지역교회들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요 예배나 행사는 인터넷과 가정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성명에서 코로나19에 대비해 예배와 집회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으로 국경을 넘은 난민들이 거주하는 난민촌을 찾아가 봤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현장을 만나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50회기 신임총회장 취임예배를 드렸습니다. 류금순 신임총회장은 총회 희년을 맞은 대사면을 강조했습니다.